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돈봉투 의혹은 모른다며 탈당 후 당당히 조사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잠시 뒤 귀국길에 올라 내일 오후 3시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건의 실체가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르쇠 사과로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정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를 넘어 깡통 전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전국 공공주택은 12만 가구에 달해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휴일인 오늘 황사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였지만 철쭉 군락지 등 유명 관광지에는 봄을 즐기려는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모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황사가 해소되겠습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의 연평균 근로시간보다 199시간이나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 69시간 논란 후 두 달 넘게 근로시간 개편안을 손질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젯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한국에도 곧바로 들어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은 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돈봉투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여러 차례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첫 소식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 한국인 교민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사무실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90도로 취재진에 인사한 뒤 민주당에 더는 부담이 안 되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특히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름없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또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그 예전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보러 가서 하나하나 점검하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시점은 당대표 후보로서 매우 바빴던 시기여서 캠프 일을 챙기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15일 날 당대표 출마 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4월 18일부터는 후보 등록 이후에 전국 순회 강연, TV 토론, 그때 3명의 후보님이 나왔는데 3명의 후보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일각의 예상과는 달리 송 전 대표는 회견 직후 곧바로 귀국길에 오르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몇 시간 뒤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큰 틀에서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사안이 엄중한 터라 한국에 돌아온 이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프랑스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지금 이 시간이면 귀국 준비를 하고 있겠네요. 네, 송영길 전 대표가 근무하던 파리 경영대학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방문 교수 자격으로 초청돼 지난해 12월부터 이곳 프랑스 파리에서 체류하던 송 전 대표, 당초 예정보다 3개월가량 빨리 한국행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제까지 현지에서 자신을 도와준 학교 관계자와 정계 인사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인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대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쯤 출발해 오후 3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파리 샤를드골 국제공항에는 우리 시각으로 자정쯤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취재진도 같은 비행편에 탑승해 송 전 대표의 귀국길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돌아온 이후 송 전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어제 관련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을 향해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즉각 응할 테니 자신을 소환하라는 겁니다.
송 전 대표는 일단 귀국한 뒤 2021년 전당대회 당시의 상황을 체크하고 변호사 선임 등 검찰 조사에 대비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송 전 대표는 또 녹취록에 나온 돈봉투 개입 정황 등에 대해 국내에 돌아가 설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MBN 뉴스 강용입니다. 정치권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안도감을 보이면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론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의 탈당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결자 해지 의사를 밝히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 출당 요구에 대해선 진행 상황을 보며 맞대응하겠다며 송 전 대표의 자세한 해명은 귀국한 뒤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송 전 대표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의혹 연루 의원들에게도 탈당을 요청하는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송 전 대표가 탈당한다고 해서 민주당과 무관한 사건이 되는 건 아니라며 자체 조사를 통해 당 내부 정화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 탈당을 꼬리 자르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결국 국민이 아닌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꼬리 자르기 탈당뿐이었습니다. 또 돈봉투의 가장 큰 수혜자는 송 전 대표 자신이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우선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보강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소환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 협회장은 9,400만 원에 달하는 돈봉투 의혹에 모두 관여한 주요 피의자이기 때문에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수사는 돈봉투를 마련하고 제공한 공여자들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일단 6천만 원을 현역 의원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과 또 다른 돈봉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의원,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 협회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에서 이름이 직접 언급된 만큼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연기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기령이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법조계 안팎에선 이제 수사가 시작 단계여서 송 전 대표의 소환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이 민주당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송 전 대표가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소환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과 귀국을 선택한 배경은 뭔지 정치부 이기종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가장 큰 관심은 일찍 한국에 들어오느냐 여부였는데 일단 송 전 대표는 조기 귀국, 즉시 귀국을 선택했습니다. 네, 지난 19일만 해도 기자회견 때 말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귀국 시점은 밝히지 않았죠. 예. 그 사이에 당내 압박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그제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귀국을 요구했고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도 여러 경로로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당대표 입장이라도 얼마나 곤혹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통화 속에서는 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했고 그리고 탈당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당대표였을 때 의원들 탈당하라고 권유한 사례를 언급했거든요. 네, 당대표였던 2021년 얘기입니다. 우상호 의원 등 12명의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권익위원회 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집권당 예피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송 전 대표는 이보다 훨씬 더 중한 의혹의 당사자가 됐으니 당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죠. 또 당시 해당 의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자신도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거는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고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모르쇠 함구했단 말이에요. 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모르는 일이다. 귀국해서 살펴보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예. 법률적 사실 여부는 별개다. 또 검찰에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정계 은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를 직업이나 생계로 하지 않았다. 민족 화해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기자회견 때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상당히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면서요. 네, 아시다시피 송 전 대표는 프랑스에 홀로 머물고 있는데요. 기자회견 장소도 한 무역업체 사무실을 빌려서 송 전 대표 혼자 진행했습니다. 회견장을 오갈 때도 가방을 메고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정치적 명운이 걸린 상황인 만큼 꽤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회견문을 읽는 동안 연신 땀을 닦아내기도 하고 중간엔 목이 메인 듯 낭독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예, 민주당도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되는 겁니까? 네, 친명계의 한 중진 의원과 통화해봤습니다. 예.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한 건 맞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비명계의 불만에 대해서는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송 전 의원이나 당이 취할 조치가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페이스북에 탈당해서 증명하고 돌아온다는 룰을 실천했다면서 무력이 적은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등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어차피 버티면 출당됐을 거라며 한 발 더 나아가 송 전 대표가 진상을 밝힐 책임이 있다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하는 자체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20명 가까이 언급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만 지켜보는 건 직무유기라는 주장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예. 지라시에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신정훈 의원은 SNS에 169명 모두가 결백하다면 결백하다는 입장문을 죄가 있다면 죄를 밝히는 고백문을 발표하자고 했습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당이 문제를 풀어갈 기본 틀은 마련됐다면서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자체 조사가 당내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혁신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당 지도부는 자체 조사나 비상 대책에는 오늘도 선을 그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송 전 대표 말고 녹취록에 실명에 등장한 의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당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두 의원의 입장에 관심이 쏠렸는데 예. 오늘 별도의 입장 없이 침묵했습니다. 권칠승 대변인은 두 의원이 당에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고 당 지도부 역시 탈당 권유 등 메시지를 준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 귀국 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이기종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또 음주운전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동대문구 주택가에서 음주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게 아닌 척 신고를 했다가 긴급 체포됐고요.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골목길을 달리더니 빠르게 좌회전을 하다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피해자를 살피는가 하더니 다시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납니다. 오늘 새벽 1시 14분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술에 취한 30대 운전자 A씨가 보행자 B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폭설이 나가지고 눈가해가지고 이제 창문 밖에 내다보니까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누워있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신고하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경찰에 신고해놓고 다시 가더라고요. 인근 자택에 차를 댄 운전자는 다시 이곳 사고 현장을 찾아 자신이 신고자라며 경찰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는 119 대원들이 응급처치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걸 지켜본 뒤
도보 2분 거리의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A씨는 2시간 뒤 3시 45분쯤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과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차량 두 대도 함께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영동고속도로에선 화물차가 고속버스를 들이받아 13명이 다쳤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불이 난 전기차를 질식 소화포로 덮은 뒤 주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오늘 오전 1시 16분쯤 대구 성당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대포수하는 것이 막 펑펑 거리더라고요. 많이 불안했지요. 발에 뭐 식은땀이 다 나더라 이거요. 전기차에 불이 나면서 양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두 대에 불이 옮겨붙어 피해가 커졌습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버스는 뒷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여주휴게소 인근에서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고속버스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기사인 60대 남성이 크게 다쳤고 버스 승객 1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4시 47분쯤 충남 아산시 광덕산 인근 정상에서 70대 노인과 동생 자매가 길을 잃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언니는 치매 환자, 여동생은 미국 시민권자로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 경찰은 통화 내용을 단서로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헬기 떠 있는 소리 그거랑 제가 표지판 말씀해 주신 거 가지고 찾았습니다. 생명의 기한은 없었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의 공조 끝에 2시간 20분 만에 구조된 자매는 다행히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심우행입니다. 당정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이번 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주택을 사려는 피해자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주고 임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LH가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최은미 기자의 보도 보시고 오늘 대책의 실효성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정부 시기에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들어드릴 수 있도록 특별법을 통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낙찰받길 원하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용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 임대로 살길 원할 경우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방안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가 별도로 발표합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경매 유예 지시에 따라 현재까지 경매가 유예된 건 55건이라고 금융감독원은 밝혔습니다. 이틀 전 이곳 여의도 본원과 인천에 문을 연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는 총 3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기관들이 저리로 피해자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과 경락자금 대출을 시작합니다. MBN 뉴스 최우미입니다. 경제부 박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고 싶다 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우선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그동안 여러 번 언급이 됐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경매에 나온 주택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이들 집을 경매에 넘겨도 피해자들이 우선 낙찰받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낙찰받을 여력이 없으면 장기 저리로 돈도 빌려주고 세금도 감면해 줄 방침입니다. 예. 그럼 만약에 해당 주택을 사고 싶지 않다. 이런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시도 도시주택공사를 통해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를 주겠다는 겁니다.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해줄 방침입니다. 예, 문제는 실효성인 것 같아요. 잘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예,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경매 낙찰가는 통상 집값의 60에서 70%에 불과해 우선 매수권으로 낙찰을 받아도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저리라지만 대출을 받아서 낙찰금을 준비하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우선 매수권을 신청할지 미지수입니다. 집을 낙찰받으면 청약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2030 젊은 피해자들에게는 선뜻 내키지 않는 부분입니다. 공공매입 후 장기 임대로 사는 것은 주거 안전성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전세 보증금을 날리는 것이어서 두고두고 분쟁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예, 박 기자가 방금 얘기한 LH가 공공매입해서 임대해주는 방안. 근데 LH가 사야 될 주택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LH와 각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올해 확보한 예산 7조 원으로 매입할 수 있는 물량은 3만 5천 호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어 깡통 전세로 전락할 위기가 높은 공공주택은 12만 호가 넘습니다. 아직 전세 사기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들 주택까지 염두에 둔다면 수십조 원의 예산이 불가피합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데만 자금이 투입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기회가 줄어들게 되죠. 매입임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공공매입 정책은 원래 정부가 하지 않겠다고 했던 정책인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예, 애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매입을 하면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실익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방법 외에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공공매입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정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입니다. 당정은 이 전세 사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주택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고 현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주거권 보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그런데 이 특별법이 한시적인 거고 또 얘기한 대로 사야 될 주택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예, 근본적인 해결책 답은 간단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되는 깡통 전세가 나오지 않게 하면 되는 거죠. 역전세가 발생하는 전세 시장의 구조적 원인을 찾고 임대인들의 보유세 강화와 전월세 상한제 같은 제도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인이 수십 채의 빌라를 확보하는 경우 자금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고 상호 금융기관 간 주택대출 정보 공유를 좀 더 강화해 전세 사기꾼들이 여러 곳에서 돈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규원 기자였습니다. 이어갑니다.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한중 간의 갈등이 커지는 모습인데 중국의 속내는 무엇인지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 공동 사설입니다.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 났다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지난 20일 우리 주중대사에게 윤 대통령의 발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견제구를 날리는 모양새인데 속내는 대만 문제의 국제 이슈화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谁要在中国主权安全上搞动作，我们绝不退让。在台湾问题上玩火者，必自焚。 중국 측의 거듭된 비난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중국 정부의 태도가 오만하다며 비판하는 등 양국의 감정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에 담길 대만 관련 내용은
향후 한중 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5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선 양국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회담에선 그때보다 표현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대만 문제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는 게 부담스러운 중국이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과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오늘도 숨이 턱턱 막히는 하루였습니다.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뒤덮이면서 흐린 하늘 보였죠. 이 답답한 대기는 모레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대전 도심하늘이 온통 뿌였습니다. 산 능선은 물론 건물도 짙은 먼지 속에 윤곽만 보입니다. 야외에 세워둔 차량입니다. 이렇게 표면을 닦아보니 누런 흙먼지가 묻어납니다. 미세먼지도 너무 안 좋고 꽃가루랑 이제 황사 같은 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목도 칼칼하고 많이는 못 걷겠고 이제 들어가려고요. 주말이면 나들이객들로 붐비던 공원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그나마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 시민들은 마스크로 중무장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못 다닐 정도로 사실상 목이 따갑고 날 따신 날보다도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매우 나쁨 혹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몽골 동부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유입된 황사가 잔류한 데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까지 축적된 겁니다. 청정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해소가 되고 있고요. 내일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 영향을 주다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국내에서 할리우드 마블 영화들의 인기가 대단하죠. 6년 만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마지막 편이 돌아왔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감독과 배우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I'm Star-Lord. I formed the Guardians. 6년 만에 3편으로 돌아온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첫 내한 레드카펫 현장. 행사 2시간 반 전부터 인파가 상당합니다. 캐릭터들이 각양각색 많은 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끝내주는 음악 모음집 노래 원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팀워크가 좋기도 하고 거의 나오는 OST도 마음에 들어서 저 이거 보려고 부산에서 왔어요. 내면을 건드리는 특유의 인간미 있는 각본과 성공 능력을 보여온 제임스 건 감독이 전 세계 첫 투어 국가로 한국을 골랐습니다. Because I always wanted to come to Korea. I would say my favorite movie the past 20 years is Bong Joon-ho's Mother. It's probably my favorite movie from the past 20 years. 한국 영화 악녀에서 영감 받은 액션 장면을 이번 영화에 삽입했을 정도로 애정이 큽니다. Every sort of era has a country that is the greatest films from that era. Mm-hmm. You know, the 60s were French films, 70s were American films, mm-hmm. the 90s were Hong Kong films. And I think over the past decade or so, it really is Korean films. 주연 배우 크리스 프렛도 한국의 영화와 음악, 한국인 골퍼에게까지 많은 관심을 가진 배우. You're starring. It's called The Sympathizer, and so he's a part of that. I'm really excited to watch that. I think. OMG! Come on, let's sing it. Oh my God! It's so good. It's good. I can't sing it, but yeah, it's great. 팬들이 지어준 한국 이름도 있습니다. My Korean name was chosen by the fans in Korea, Seonggyo, and it is Star Road or something like that. So. 가오갤은 전작인 1편이 국내 134만 명, 2편이 273만 명을 동원한 마블 영화입니다. 1,400만 명을 기록한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비교하면 인기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최근 마블의 부진 속에 구원투수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가오갤 3 응원합니다.
제임스 건 감독의 감성과 세계 최다 특수분장 기록을 세운 이번 마지막 편 영화의 영상미가 국내 관객들의 마음을 흔들지 주목됩니다. That people are becoming fatigued by these movies, the quality of our film will shine through all of that because people may be tired of certain movies, but they're not tired of good movies. MBN 뉴스 김영입니다. 봄꽃의 마지막 주자인 철쭉이 요즘 절정입니다. 길가에도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만 지리산 바래봉과 황매산에는 진분홍 물결이 그야말로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산봉우리에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진분홍 꽃물결이 연두빛 실록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냅니다. 사방이 탁 트인 너른 평원은 온통 철쭉으로 뒤덮여 화려함을 뽐냅니다. 상춘객들은 사진을 찍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예쁜 추억을 남깁니다.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같이 지금 놀러 왔는데요. 1박 2일로 와서 보니 봄꽃은 너무 아름답고 또 보내기 아쉬울 정도로 너무 행복해요. 올해는 봄 기온이 높아서 꽃 개화 시기가 빨라졌죠. 이 철쭉도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피었습니다. 이렇게 철쭉꽃 마지막 봄을 맞이할 수 있어서 뭐 기분도 좋고 좀 오래 펴서 이 좀 올해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철쭉 군락지인 황매산도 진분홍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만개가 예상되는 이번 주말에는 4년 만에 철쭉제도 열립니다. 축제보다 조금 일찍 왔는데 꽃이 조금 덜 피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참 이쁘고 멋있습니다. 마지막 봄의 향연인 철쭉은 이제 봄날이 가고 초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OECD 국가 평균보다 연간 199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주 69시간 논란 이후에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박유현 기자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연평균 실노동시간은 1716시간입니다. 반면 한국은 1915시간, OECD 평균보다 무려 199시간 많습니다. 독일보다는 566시간, 가까운 일본보다도 308시간이나 더 일합니다. 멕시코 등 중남미 3개국을 빼면 우리나라의 최장시간 노동국 딱지가 붙는 이유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이고 돈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완료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마감일이 이제 임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뭐 11시, 12시는 그런데도 근로시간 개편 보완에 나선 정부는 두 달 가까이 실노동시간 단축의 폭과 방식 등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반영하겠다지만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니 기업의 반발이 뻔하고 어중간하게 줄이자니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즈음으로 예고된 개각 대상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르내리는 것도 변수입니다. 정부는 9월 전에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요소야대 전국 속 주 4.5일제를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개편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프로야구에선 기아가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그 원동력엔 프로야구 통산 최다 2루타 신기록을 달성한 최형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9회 말에 5점을 뽑아내는 대역전극을 썼는데요. 스포츠 소식 김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전까지 464개의 2루타를 기록하고 있던 기아 최형우. 1회 첫 타석에서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날리며 이승엽을 넘어 프로야구 최다 2루타 기록 보유자가 됐습니다. 기세가 오른 최영우는 7회 삼성 오승환으로부터 홈런까지 뽑아내며 팀의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언젠가 나오겠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오늘 나왔고 또 그게 이제 저로서는 의미가 있는 게 그래도 전에 있던 삼성 팀이랑 또 마침 이렇게 할 때 2점 차로 뒤진 9회 무사 만루. 대타로 나온 롯데 전준우의 강습 타구가 3루수를 맞고 유격수에게 흐릅니다.
유격수가 1루로 송구하지만 방향이 잘못됐고 두 명의 주자가 들어옵니다. 롯데는 9회에만 5점을 뽑아내며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한화는 8회 오선진의 결승 희생플라이에 힘입어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키움을 9대7로 제압한 SSG는 LG를 제치고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미국 최대 음악축제 코첼라밸리앤드 아츠페스티벌에서 간판 출연자로 공연을 마쳤습니다. 블랙핑크 멤버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보여드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코첼라 무대에 서 있는 것이 아직 믿기지 않는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지난달 의류 신발 물가가 1년 전보다 6% 넘게 오르면서 1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나들이와 출근 등 외부 활동이 늘면서 의류 수요도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날은 포근했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탁한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충남과 전북, 광주 지역에 먼지가 머물면서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그래도 오후부터는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전국의 대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중서부와 전북, 경남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시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전국에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은 1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에 전주 21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겠지만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은 15도 안팎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에 약한 봄비가 지나겠고요. 날은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